거침없는 붓터치로 그림을 그리며 작품 활동에 푹 빠져있는 오늘의 주인공. 데뷔 46년 차 코미디계의 대부. 부캐의 원조이자 유행어 자판기죠. 50대에 도전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로 나무 조연상까지 수상하고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림으로 개인전까지 연 이마룡 씨입니다. 이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이마룡 씨가 사용하는 공용화실인데요. 화가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여기 이제 같이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자리가 꽉 찼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문 앞에 하나 자리를 내주셔서 아직까지 계속 막내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그맨이니까 아무래도 좀 재밌는 그림들 좀 많이 좀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평이 좀 재밌다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직업별로 한번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1, 2, 3, 4, 5, 6, 7, 귀는 거의 다 9. 이렇게 이것도 이제 숫자로 체프린을 한번 그려봤고. 그림 속 표현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치가 가득합니다. 당신의 식탁에 인생을 나눌 절친을 초대해 주세요. 우리 저기 노주현 형님, 이면식 형님, 또 김영옥 선배님, 또 현우 나온 것도 봤고 나는 막상 이제 누구랑 나가지 하는 고민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친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누구를 초대할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진짜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들인데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후배들, 내가 이제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될 후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좀 만나서 사과도 할 겸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올지 궁금하네요. 오매불망 기다린 절친 초대날. 드높은 빌딩 숲 사이의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강남 중심에 위치한 이마룡 씨의 건물이 있습니다. 1991년에 매입해 2000년에 직접 지은 5층 건물. 이 건물의 꼭대기층에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집에서 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집에서 할 입장이 안 돼서 집을 떠나서 예전에 내가 여기 뭐 식당도 운영하고 바도 해서 근데 이제 다 임대를 줬어요. 요거는 뭐예요, 선생님? 아, 장바구니요. 음식을 직접 해보려고. 다들 요리 못하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 내가 요리 천하라는 프로그램 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 있는 그 셰프들하고 계속 대결을 하다가 20전 20패 했나?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모양은 좋았다. 그런데 이제 맛은 없다. 이걸로 이제 뭐 맛을 좀 내야 될 텐데 오늘은 일단 음식 만들러 가겠습니다. 예. 직접 만드는 이마룡 씨의 요리가 무척 기대되네요. 이곳에서 요리도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요. 아이고, 오랜만에 요리 한번 해봐. 아이고, 이게 사이즈가 딱 맞네. 집에서 준비해온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한번 옛날 솜씨를 발휘해봐야 되겠어. 근데 다 까먹었어, 사실. 그래서 와이프가 몇 자 적어준 걸 갖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 오늘은 닭볶음탕, 샐러드, 주먹밥. 먼저 양파, 감자, 당근을 깍둑 썬다. 아우, 옛날에 진짜 잘했는데.
양념장은 고추장 두 큰술. 고추장 두 큰술. 고춧가루가 일곱 큰술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설탕 두 큰술. 국간장 다섯 큰술. 이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먼저 익혀둔 달걀, 이마룡표 양념장과 썰어둔 채소를 넣고 푹 끓여줍니다. 다음 요리는 닭볶음탕에 절친 주먹밥이군요. 좀 크게 해서 크면 큰 대로 지들이 알아서 먹겠지 뭐. 사과로는 어떤 요리를 하는 걸까요? 동생들한테 사과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우 창피해. 사과 샐러드로 한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사과, 샐러리, 호두에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 정성껏 버무려주는데요. 오늘의 셰프가 셀프 시식을 해봅니다. 와, 이건 누가 해도 이런 맛 나오겠다. 사과 샐러드도 완성입니다.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보는 자리. 사과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이 올까요? 설렘 가득한 마음을 품고 기다려봅니다. 어? 안녕하세요. 뭘 그냥 오지? 아, 이런 거 왜 사갖고 와? 대한민국 1세대 힙합과 댄스음악의 선구자이자 데뷔 전부터 이마룡 씨와 인연을 맺은 38년 지기 가수 현진영 씨입니다. 김호 후드거든요. 후드티야? 예. 뜯는 건 네가 해줘봐. 이제 뜯는 것도 안 되세요? 야! 야! 어, 민야! 아이고, 오랜만이야. 오빠, 안녕! 안녕. 1978년 6살의 나이로 데뷔해 똑순이 캐릭터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 원조 국민 여동생이자 최근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 중인 배우 겸 가수 김민희 씨입니다. 민희 제 학교 초등학교 후배예요. 이야 또 그런 인연이 있네. 네, 얘가 네 들어오세요. 계세요. 오, 럭키. 야, 와. 아니 이거 어느 우체국에서 왔어? 자칭 리틀 이마룡이라고 자부하는 31년 지기 희극인 홍록기 씨입니다. 자기가 앉을 만한 자리에 앉아봐. 참 고마운 사람, 참 보고 싶은 사람. 나 참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고마운 사람. 나 미안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저씨 나한테 미안하잖아 항상. 아저씨 나왔다. 아니, 앉아볼까요? 만나. 아저씨. 만나? 니들 어디 점집에서 봤니?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야. 진짜? 와. 아 그거 나 맞아요? 신기하다 신기해. 네 의미가 좀 있네. 참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항상 사람. 마음속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했던 사람이고. 맞아요. 어, 그래. 근데 사실은 세 가지가 다 함축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뜻이죠. 다 보고 싶고 고맙고 미안하고. 아니 사실은 우리가 되게 형님한테 고마워야 되는 게 하령 형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후배가 엄청 많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선택됐다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이고. 나는 어떻게 눈 떠보니까 아저씨랑 당연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민희 내가 결혼식을 갔어. 근데 그때 너무 감사드렸던 게 저는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그냥 엄마 정도밖에 계신 분이 없었어요. 좀 초라하고 외로운 결혼식이었죠. 상대 남편의 가정보다는. 아저씨 딱 온 거야? 온 국민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보자마자 이마룡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같이 갔던 가족들이니 뭐니 엄청 이게
빛내주시러 오신 거죠. 솔직히 보통 말해서. 다른 여자분들은 네. 결혼하고 나서는 안 친해지는데 네. 유일하게 결혼하고 친해지네. 맞아요. 경조사를 가면 맞아. 아저씨가 항상 계셔. 항상. 형님은 잘 모르는 후배들 일도 다 가세요. 안 그래요? 심지어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결혼식을 못 가면 상갓집은 꼭 가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심지어 잘 모르는 후배들 거리가 뭘, 그러니까 기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막내들은 이름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사실 문세윤이라는 친구가 지금 유명하지만 그 전일 때도 야 네가 세윤이냐 그 말 한마디가 문세윤 그 친구한테 너무나 큰 힘이었대. 나는 그걸 왜 하냐면 서영춘 선생님이 네. 지나가면서 내 귀싸움을 때리는 거야. 어. 찰지게. 네가, 네가 이마룡이냐? 어머. 그리고 가는데 야 난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기쁜 거야. 은혜를 받은 거지. 나 뭔지 알아. 왜 눈물 나오려고 그러니? 그래서 후배들 만나면 이렇게 봤다가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하네. 그럴 수도 있겠다. 후배 연예인들 중에서 좋은 선배 그 1위야. 1위야? 예, 그게 한두 명 놓고 뽑았고. 호불호 없는. 없어, 네. 왜냐하면 아저씨 그 아드님 결혼식을 보면 알아. 2,000명이 넘게 왔어요. 아유. 그 일대가 마비가 됐어요. 아, 그때 내가 계산을 잘못해갖고. 그때 그 건물을 그때 축의금으로 샀다는 얘기도 있어. 걔는? 오빠랑은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진영이는 꼬맹이 때부터 내가 알았어. 우리 저기 SM 이수만 회장이 나하고 친구잖아. 그 회사의 1호 가수고. 1호 가수지, 맞아. 얘 때문에 춤추고 놀았던 게 기억나? 저 아니 아저씨를 오랫동안 봤는데. 야, 나 진짜 올해 들어 호칭 좀 바꿔라. 얘 형님인데 너는 아저씨가? 나도 맨 처음에 아저씨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치? 입에 대갖고 아저씨 형님이라고 할게요. 저, 맞아. 아저씨 형님은 더 이상하다. 야. 형님 아저씨. 형님 아저씨. 그럼 이건 어때요? 어릴 때 봐서. 임씨. 어머! 임씨. 어머! 복귀한테 좀 미안한 거는 주례를 날 부탁했어. 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사실 주례를 못 해줬어. 왜요? 너무나 많은 후배들한테 주례를 안 한다 안 한다 했는데 나만 해주기는 딱 그러시니까 로키야 미안하다 대신 내가 축사. 축사로 할게 주례 대신 결혼식 축사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차 계기 이거 닦긴 닦은 거야 닦았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멍이 들었어 어디 멍드는 게 맛있는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하면 사과마저 멍이 들었겠니 미안한 마음에 맛있어? 얘는 작년에 곡을 줬잖아. 근데 방송 때문에 내가 딴 거 하려고 사실 활동을 많이 노래 활동을 못했어요. 이게 처음에 내가 하게 된 스토리가 대기실에서 아저씨가 나한테 그런 거야. 야 너 곡 좀 좋은 거 있냐? 너 작곡가도 많다는데 하나만 있으면 줘봐 이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곡이요? 트로트 하시고 싶대. 막 댄스 하시면서 그냥 나는 지나가는 말이시거니 하고 이제 잊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진영이가 곡을 준대요. 미리 선포.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얘 진짜 고지식해. 솔직히 나는 그 농담 반 비슷하게 했는데 그거를 진담으로 하려 되니까 내가 큰일 나겠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다른 분. 서로 미는 거야? 서로 이제 서로 미는 거야? 맞아. 근데 꿍샹꿍샹꿍샹꿍샹 계속 꿍샹꿍샹 들어가서도 꿍샹꿍샹꿍샹 야, 안 내는 걸 자꾸 원해 아저씨는 근데 결국은 막 뭐라 하면 해 근데 심지어 잘해 왜? 잘하세요 그래요 너무 듣고 싶어요 오오오오 나온다 예능감 많이 나는 노래하면 선글라스는 써야 돼 야 같이 좀 부르자 옆에서 오 예스 오 신난다 친구여 우리 축배를 듭시다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인연 끈끈한 우정을 위하여 친구여 우리 축배를 듭시다 20살이고 내가 29이었으니까 납치다 납치야 이거는 납치다
섹시 도망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걸 차고 들어가니까 그런 크기는 없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제 와이프가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진짜 변사체로 발견된. 변사체. 먹을 거, 광고 뭐 이런 거는 물밀듯이 막 엄청 화려하고 막상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고 사비가 없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뭔지 알아.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데서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기한 거야 그거? 지금 처음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처음 한 거야? 처음 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밥을 아저씨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 시킨 게 배달이 아니고? 아니 송송 썬 대파를 얹어 조금 더 끓여주면 사과의 마음을 담은 첫 번째 요리 닭볶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사과 샐러드. 찐 사과 음식이네요. 세 번째 사과 요리로 큼지막한 주먹밥까지 준비 완료. 자, 주먹밥입니다. 이마룡 씨의 마음이 가득 담긴 요리에 집에서 공수한 맛깔나는 반찬까지 더해져 훌륭한 만찬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들었지. 진짜로 이거를? 직접이야? 내가 다 쓴 거야. 어머. 우와. 와.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모양은 괜찮았어. 근데 맛은 나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다. 아 이건 나물을 같이 가져오신 거야? 이런 반찬은 내가 집에서 갖고 온 거고. 이마룡 씨의 손맛 가득 닭볶음탕부터 맛볼까요? 어머, 닭볶음탕 너무 맛있어요. 왜? 와이프가 써준 대로 했어. 우와, 청계산 밑에 어디서 대고 구르는 데서 먹는 것 같아요. 평상 펴놓고. 와, 이 닭볶음탕이 은근히 어려운 게요. 어려워? 자칫 잘못하면 닭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 소주 넣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 나요, 비린내가? 소주 한 큰술. 어머, 역시. 국물 좋다. 야, 확실히 배고플 때 먹으면 더 맛있어. 그럼. 나 엄청 배고팠거든. 나도.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같은 밥이어도 왜 여러 명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그런 거 있잖아. 형님 아직도 집은 그 건물 거기 계신 거죠? 옛날 카페 했었잖아요 형님이. 그럼 많이 왔지. 진짜 많이 와. 지하에 빠도 하고. 연예계 최초 아니었어요? 건물주? 주다 뭐 이렇게. 아니 건물은 뭐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제 자기 집에 뭘 차린 게 처음이라서. 아 맞아요. 안 와본 사람이 없을 거야. 보통 손님이 한 80%가 연예인이었으니까. 저는 아지트였죠. 거기서 생일 파티하고 힘들 때 아저씨 찾아가고 피자도 엄청 거기서 많이 먹었고. 지하에서는 공연도 가끔 하셨어. 맞아요. 공연은 이제 나중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휴식처였다고 하는데요. 작은 무대도 만들어져 다양한 공연도 열렸다고 합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당시에? 그때는 한 얼마 안 됐지. 뭐 한 다 해서 5억이 채 안 됐으니까. 아니 근데 아저씨가 엄청 부자셨나 봐. 아무리 90년도 초반이라도 강남에다가. 부자였지. 그때는 내가 솔직히 돈을 많이 벌었어, 나하고. 뭐 그때 개그맨 뭐 좀 이름 있는 애들 돈을 많이 호황기였지. 개그맨들 호황기 그때는 막 나도 진짜 엄청 DJ를 많이 했어요. 나 못 봤어요. 근데 그때 시대가 달랐지. 나랑 뭐 진짜 많이 했어. 나 못 들어갈 때구나. 형님은 또 선생님 뭐래요? 춤춰. 춤추고 나는 일부러 내가 판을 직접 틀었어. 틀고 이걸 하신다고요? 그럼 그 소리도 이제 엉망으로 질르는 거지. 뭐라고요? 뭐 유 DJ 내가 유행시킨 것도 많아. 어깨 동무한다 실시 뛰어. 그러니까 이제 어울려서 노는 그 약간의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촌스러운 게 아니니까 너무 재밌었어. 그것도 한번 보고 싶다. 선배님이 하시는 것도. 뭐 나 할 때 지금 돼요? 박명수는 지금도 하던데 우리 때도 같이 했었거든. 그 좀 안 어울리는 친구도 있긴 있었어. 양락이도 야간업소 잘 그 안 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그 이게 잘하는 애들은 또 의외로 근데 춤 잘 추는 애들은 춤이 되니까. 그래서 종유비하고 나하고 같이 어떤 그 지방의 나이트클럽에 행사를 갔는데 나는 춤을 추고 하지. 동엽이 올라갔어.
뭐 할까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저 신동엽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아 저는 춤 못 추고 그러니까 차라리 사장님 저 테이블 돌면서 술 마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한 먹고 한 바퀴 돌고 그냥 갔어 그래요 다 경험이죠 그죠 그러다가 또 안 맞는 거를 알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형님은 원래 어릴 때부터 부자셨어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탑에 근무하셨고 고등학교 때는 아버님이 한국 외로 오셔갖고 그뭐 자금 담당 그 하시고 그래서 뭐 그런 대로 살았어.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급격히 어려워진 집안 형편. 20대 초반에 이마룡 씨는 가족을 위해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휴가 올 때마다 집안이 그러니까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안에 사정이 많아서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쓰러지시고 뭐 그러면서 퇴직하고 뭐 집 사놓은 게 뭐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어디 땅을 사놓으면 넘어가고 뭐 내 집에서 뭐 전세 월세 그러다 단칸방까지 내려앉았지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가서 연극을 했어요 이게 뭐 연극 주인공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불러 엠마는 등록금도 안 내는 놈이 학교에서 왜 연구하고 그래? 어머, 당시에? 그러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근데 선배 한 분이 마침 야, 룡아, 저 가라는데 내가 아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극단. 거기 극단에 이제 입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갔더니 학교에 뭐 박인환, 최주봉, 윤문식, 김진태 이런 분들하고 한 작품 딱 했어. 한 작품 하고 갔더니 만 원에 표 20장 주더라고. 신인들은 돈이 없으니 그 당시에 못 먹고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야간업소 이제 사회자로 들어갔지. 그리고 낮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조수로 보조자로 이제 환자분들하고 치료국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투잡을 뛴 거지. 옛날에 제가 형님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형님이 살아온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사했던 집들을 쫙 들어보면 12번인가를 이사했고 막 시장 그 위에 집에서 사셨고 막 그랬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내가 참 되게 이렇게까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제일 크고 일단 그때 당시가 제일 힘드셨구나. 우리 이제 집사람 같이 살 때 방이 없어서 이제 2층에는 엄마 아버지 형제들 자고 밑에 이제 떡볶이 좌판을 엄마가 하면서 그 좌판에서 이제 볼대 세워놓고 천 두르고 이제 신접 살림을 한 거지. 최악으로 간 거는 여섯 가구를 이제 말하자면 아주 연립의 시초지. 여섯 가구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한 칸을 이제 우리가 얻었고 화장실은 여섯 가구 하나 있어 바깥. 여섯 가구에 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방 하나에 다락방 있는 집인데. 나하고 집사람은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형제 네 명은 그러니까 아주 최악으로 갔었죠. 끝이 보이지 않았던 가난. 이마룡 씨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유성, 김학래 이런 분들, 이제 손철 이런 분들을 야간업소에서 만난 거야. 거기서 연이 되신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니까 개그맨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때 개그맨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 코미디언. MC 뭐 보통 그랬지. 맞아, 그러다가 라디오 출연을 하게 됐지. 전윤성 형이 소개해갖고 자연스럽게 이제 KBS에서 개그맨 모집을 했어요. 시험 안 보고. 안 보고 당시에 이제 현장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들어갔지. 그게 몇 년도예요? 81년도. 그게 유머 1번지 전신인 젊은이의 토요일. 갔더니 이미 스타 된 친구들도 있었지. 주병진, 뭐, 김영곤, 뭐, 이성미, 뭐라고 이제 같이 시작했지. 진짜 옛날. 그럼 빵 뜨기 시작한 캐릭터는? 그거는 이제 화룡서당을 하고. 화룡서당. 칙칙은 나중에. 나중에, 한참 나중에. 화룡서당이란 만화가 있었어. 그걸 보다가 이름이 같잖아. 화룡서당. 그 화룡서당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PD가 좋다고 그래갖고 유머극장이라는 신설 프로그램에 활용서당을 하기로 한 거야. 나도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미술 감독님이 갑자서당 쓰는 거야. 왜 이러냐 그랬더니 PD분이 갑자서당이라고 알려줬다는 거야. 아니라고. 활용서당이라고. 아니, 야, 근데 제가 책임질게요. 나도 그치. 그걸 허락도 없이 하룡서당을 해서 근데 마침 그게 생방이었어. 어머. 생방이 아니었으면은 나 혼났을 텐데
근데 다행히 심형래가 막 바보 흉내내고 그러는데 그 코너가 터진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해서 형래랑 같이 좀 그때부터 돈 좀 많이 벌기 시작했지. 활용서당을 시작으로 코미디언으로서 승승장구했죠. 그러면 첫 집은 어디예요? 그 당시에 이제 빌라라고 그래갖고 그 뭐 한 아홉 가구 이렇게 있는 데를 샀지. 얼마? 효창동에. 첫 집이 그때 4천 몇백만 원.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딱. 어우, 첫 집. 그 당시에 이제 첫 집, 첫 차, 첫 부인. 첫 부인. 아유, 첫 부인. 아유, 나중에도. 난 또 웃기다. 웃음을 놓지 않으셔. 그 첫 아들도 낳았고 뭐라고 하니까 그 처음 집 산 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때가 34살 때. 4살 때. 그 생각보다 빨리 그 발전된 거지. 4년 만에. 형님은 형수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만난 거를? 나도 이제 납치 하셨어요? 납치는 아니고. 나는 진짜 길거리에서 이제 그냥 굴러 들어온 복이었어요. 길에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원발치 오는데 지금도 아니죠. 먹는 게 이게 여름인데 보라색 반팔 티를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 형수님이? 어, 이쁘다 하고 지나갔는데 나한테 갑자기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나 아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인사를 했대. 우리 그 꽃잎이라는 유명한 레스토랑 있었을 때 거기서 일할 때 그 기타 치는 가수의 후배였어. 그러니까 놀러 와서 밥 먹다가 인사를 했구나. 우리 MC 오빠야.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야 뭐 어두운데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뭐 이제 좀 반해서 첫눈에 반했지.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갔던 분이 야, 너 저런 양아치 같은 애들 많아. 뭐냐, 그때 이제 무명 때고. 네, 아무래도. 뭐 장발. 양발에다가 뭐. 껄렁껄렁 하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어렵기 때문에 나를 만났나 봐. 양아치로 안 보고 조금 일종의 호기심도 있고.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형수님이? 처음에? 그때 뭐 20살이고 내가 29이었으니까. 납치다. 근데 동네에서 이제 그 워낙 나이 차이가 9살 나고 내가 늙어 보이니까 할머니들이 와서 섹시 도망가. 진짜예요, 농담이에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희한하게 남의 집에 오지랖이 넓으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망봐줄게 도망가 그랬다고 그래서 망봐준대. 할머니 귀여워. 그리고 이제 설마 부인인지 몰라갖고 막내 동생인 줄 알고 나한테 쪽지 준 놈도 있어. 아, 소개시켜달라고? 막내 동생을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좀 그 소개 좀 시켜달라고. 아, 웃긴다. 너무 웃겼어. 그래서 야, 그 마누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야. 그래서 처음에는 들고 살 때는 이제 난리가 났지. 그쪽 집에서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맞아. 안 받고.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언니가 왔어 찾으러. 그런데 이제 얼굴 보고 엄청 실망하시더라고. 근데 언니가 내 그때 손이 너무 예쁜데 손을 보니까 고생 안 시킬 손이라고 그래갖고 그 뭐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얼굴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손으로는 내가 뭐가 돼. 아~ 그래서 형편도 별로 안 좋으셨는데 어떻게 결혼식은 어떻게 결혼식은 하셨어요? 우리 아들 낳고 4살 때 결혼식을 했지. 아~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결혼을 해.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이니까. 이제 아버지 뭐 돌아가시고 뭐 외국절이 많아서 결혼식을 차일피를 미루다가 이제 하룡서당 뭐고 좀 이름 하면서 이제 신인 개그맨으로 이름이 조금 알려졌을 때 이제 결혼식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YWC 명동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놀랬지 사람들이. 왜? 신부가 너무 예쁘니까. 두 번 놀란 게 하나는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걸 차고 들어가니까 가짜니까 어머. 엄청 큰 걸 유리로 유리 유리요 예쁘고 놀래고 유리에 놀래고 뭐 그랬어 그 이후에 그 유리 반지 좀 좋은 걸로 바꿔 주셨어요 뭐 많이 투자해 줬지 그런 크기는 없대 너무 커가 그리고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캐럿이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아저씨랑 저랑 비슷한 것 같아 저도 와이프를 안 만났으면 아마 어디서 진짜 변사체로 발견돼도 변사체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알 것 같아 말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와이프를 만날 이후부터는 정말
전혀 제가 달라졌지. 사회면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르지. 완전 달라졌지. 네. 자신을 살게 해준 6살 연하 배우 출신 오서훈 씨와 2013년에 결혼했는데요. 제가 이제 와이프가 저를 2002년도에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앨범 발매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 모습이 되게 불안정해 보였대요. 와이프 말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뭔가 사고도 날 것 같고 극단적인 생각도 할 것 같고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필 앨범 발매하는 날 병원을 넣으려고 그러냐고. 서훈이한테는 오빠가 발매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그렇지. 아니지. 오히려 발매하는 날 네가 다른 큰 사고가 나면 골 아픈 거지. 아니 그래서 발매 날 근데 말썽 부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꼬리표가 내가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내가 이 꼬리표까지 내가 물고 가는데 싫다 그랬더니 그러면 결정하래. 자기 만나 안 만나고 가지 말든가. 자기 만날 거면 가든가. 대신 약속해라. 나 끌려가지만 않게 해줘라. 다음 날 내가 기자회견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갈게. 그래갖고 아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심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어떤 기자분이 에 그거 나쁜 거 후유증 뭐 이러면서 질문을 했는데 안 들려서 네 이러다가 네. 그게 네가 된 거야. 네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신문의 일면에 현진영 땡땡 후유증 공개 치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졸지에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근데 딱 갔는데 음반이 갑자기 불티나게 나가는 거야. 오히려 약간 마케팅으로는 홍보 제대로 했네. 아웃뉴스 홍보한 거잖아. 그래갖고 음반이 그 2002년도인데 몇십만 장이 나갔어요. 나가고 오히려 병원 퇴원해서 활동을 하니까 앨범이 안 나가. 오히려. 앨범 끊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진영이는 어떻게 보면 와이프한테 진짜 고마워야 될 일이 너무 많네. 근데 오빠 사랑하지? 굉장히 아끼고 고맙지? 그럼 내가 어떻게 만난 여잔데. 그렇지, 엄청 아끼고. 진짜 만남이 되게 소중해요, 저 와이프가. 요번에 아파트가 청약이 당첨된 거예요. 이야, 축하. 거기가 200대 1이야. 평수도 제일 넓은 거고 층수도 제일 로얄층이고 된 거야. 200대 1이면 그것도 야. 그래서 제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왜?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맞아. 일주일 만에 나한테 돈을 7천만 원 만들어 오라 그러는데 내가 돈을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주면서 나한테 그래서 비상금 딸딸 털었죠. 그때 나왔어 7천만 원이? 아, 비상금. 너 어디다 두고 이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뭐 저작권 숨겨놓은 것도 있고 네, 그래갖고 그걸 줬어요. 그래갖고 내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쥐 앞으로 하는 거래요. 당연하지. 아니 물론 자기 명의로 청약을 넣었으니까 자기 앞으로 하는 건 맞는데 돈은 내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오빠 건데. 그럼 공동 명의 있지 않냐? 오, 야. 공동 명의로 해야지 왜 네 앞으로 하라? 이건 불공평한 거다. 공정하게 하자. 어차피 지금 상속세 비싸서 자기 앞으로 해야 더 이득이래. 아 역시 서훈이 똑순이. 그래서 와이프 앞으로 해줬죠. 잘했어. 되게 화난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왜 그래 이러는데 법정 아니, 가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심플하네. 아니 상속을 떠나서 그게 이제 그런 게 하나 되면은 네가 정신이 바짝 또 돈을 모은다고 그걸 그런 게 없으면 또 쓰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준 거죠. 항상 곁에 있어주어 고맙고 미안한 사람 아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언제 됐죠? 이제 벌써 그 또 그렇게 오래 됐네. 이제 3년 됐네. 근데 어디가 많이 괜찮으신가요? 우리 어머니는 에어로빅하고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그날 부정맥이 오신 거야. 아이고. 부정맥이 왔는데 혈관이 양쪽 뇌를 막은 거야. 아이고.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고 그래갖고 이제 3년 요양병원 계시다 돌아가셨지. 어머님한테 어머님은 어떤 존재셨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는 나를 공부시키려고만 애써다 가신 거 같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뭐 생활 뭐 애들하고 오형제니까
고생 많이 하셨지.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셔갖고 그래도 뭐 노인정 가도 이제 에어로빅도 하고 뭐 장구도 치고 뭐 이렇게 즐겁게 사시고 사실 겉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젊으셨다고 사진에도 보면 나하고 뭐 부부랄 정도로 그렇게 젊게 사셨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딱 건강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40살부터 그 간경화가 오셔서 되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 입원해서 그 내시경으로 이제 그렇게 지진다 그러나 그런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3년에 한 번 정도로 가서 검진 받을 정도로 좋아지셨고 되게 건강하셨는데 그 이제 또 부정맥이 또 오는 바람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버텨주셔서 고맙고. 제 생각엔 한 100살은 사실 줄 알았는데 조금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신. 에이구. 2018년도서부터 에? 어머니가 이제 그때 쓰러지는 애가 2017년도였는데 그 몇 개월을 너무 힘들어서 그 어떻게 하다가 화가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야. 그래서 아 마침 내가 어릴 때 내 꿈이 화가였지. 네. 그래서 마침 우리 동네에 뭐 그런 이제 화실이 있더라고. 원래 그림을 좀 전공하신 건 아니고? 전공은 안 하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미술반에 들 정도로 그림을 좋아했어. 아. 좀 위로가 되셨어요? 근데 그림이? 그림이 정신없이 시간 가는 데 최고더라고. 뭐 그림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림이 많이 나왔어. 맞아요. 뭐 그 여자, 여성. 마지막 입새 같은 거.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작품들이 더 심오했던 거 같고. 그러니까 생각은 계속 엄마를 생각하면서 길 가다가도 뭐 생각나고 뭐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림에 이제 녹아들어간 거 같아. 어머니를 향한 끝없는 그리움. 이제는 그림을 통해 어머니를 만나고 있습니다. 니네 아빠는 어떤 분이셨냐? 우리 아빠는 아빠라는 단어가 낯선 아빠지. 왜냐면 저는 아빠랑 교집합 추억이 없어요. 왜? 왜냐면은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아빠가 국회의원 보좌관이셨어요. 아빠는 아빠들을 바쁘고 저는 6살 때 데뷔를 하고. 그래서 각자 생활을 하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오빠 막 하늘이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데 안 슬픈 거예요. 이렇게 뭐 옆집 아저씨나 수유의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면 울겠는데 정이 없으니까 딱 갔는데 한 개도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효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것들이 가장 부러운 거? 행복한 거. 저는 뭐 명품, 뭐 키 크고 이쁘고 부자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냥 딸, 아빠한테 아빠 문 열어! 뭐 아빠 뭐 돈 좀 이거 해줘! 이럴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연기할 때 뭐 우는 연기, 죽는 연기, 뭐 비 맞는 연기 하나도 안 힘들었어. 저는 아빠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하는 연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빠와의 정이 없었던 어린 김민희 씨에게 아빠를 부르는 연기는 여느 슬픈 연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보좌관 하는 분들은 정말 바쁜데 옛날 같으면 더 바빴을 거예요. 좀 집에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좀 소홀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은 아빠가 국회의원 출마하시려고 서산 쪽에 아스팔트 깔고 학교 짓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어음을 쓰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빚이 그대로 우리 집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때는 엄마는 직업이? 엄마는 그냥 충남에 계시다가 서울로 얼마 온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서울에 대해서. 그리고 자존심이 세셔서 여기 시장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자존심이 상해서 한 번 딱 물어봤대요, 사람한테. 한 번 물어보고 분필로 그 사람 따라가면서 벽을 긋고 가서 시장을 보고 그 벽을 분필을 보고 따라올 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인 거예요. 네. 남의 집 벽에다?
야, 이게 진영이만의 어떤 그 시선이야. 그러네. 남이 집 벽에다 그 언제 지웠을까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연예인이 됐고 엄마는 이제 제 뒷바라지 이모도 같이 했고. 근데 이제 옷 협찬, 먹을 거, 광고 뭐 이런 거는 물밀듯이 막 엄청 화려하고 그런데 막상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고 사비가 없고 출연료고 이런 게 없었나? 바로 다 빚으로 사업으로 다. 네. 아, 아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병 있는 거 보고 엄마가 병을 팔아서 만약에 9천 원이면 9천 원 갖고 가는 거예요, 여의도. 그럼 이제 이모랑 나랑 이렇게 손 붙잡고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바보같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강부자 선생님이나 서승현 선생님의 추성화 씨가 딱 보면 알잖아요. 뭔지 어떤 느낌이. 이리 와, 빨리 밥 먹으러 가. 거기서 이제 엄청 많이 먹여주고 또 나 통금 있을 때 이랬다, 오빠? 그러면은 갈 데 없으면은 강부자 선생님이 엄청 부잣집에서 까는 이불 깔아서 재워도 주시고 차도 태워주시고. 아우, 야, 그런 스토리가 있는 진짜 몰랐네.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모르지. 화려한 뭐 모습만 기억하고. 부잣집 딸내미고 뭐 잘 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기 때 보세요. 막 그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아기 몰고 얼굴 대니까 물병. 그 다음에 아무거나 배고프니까 주워 먹으니까 배병. 아, 배병. 사람들이 때려 머리카락 뽑아가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계속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광고 찍다가 영화 찍다가 드라마 찍다가 후시 녹음이었잖아요, 영화가요. 그럼 새벽 한두 시쯤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기가. 아, 끌려간다 표현하면 미안한데. 끌려갔잖아. 그래, 여기 솔직하게 끌려갔어요. 끌려가면은 녹음하다가 으악 토하고 녹음하다가 으악 토하고 차태현 어머님이랑 많이 일을 했거든요. 성우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저씨 뭐 하다가 으악 하면 어머님이 딸 같은 아이고.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고 더럽다고 안 하고 아이고. 업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다 그러신 분들 때문에 근근히 목숨 연명하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어. 너무 고생했어요. 쇼킹인데 쇼킹. 미니 얘기는 더 쇼킹이다. 어릴 때니까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겠다. 어릴 때 부모님 원망을 했으면 제가 제 안으로 상처가 크지 않았을 텐데 그냥 세팅이 벌써 나는 6살 때부터 어른이야 그냥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엄마 나한테 너무했던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엄마 입장도 웃죠. 그렇지, 상황이. 상황이 그런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러지? 잠금 장치가 안 풀리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못 배우고 학교도 많이 못 갔어요 나는. 그러니까 아 엄마 좀 살살하지. 그러면 이제 엄마가 미안해 우리 상황이 이래서 이렇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게 누가 잘 알야? 맞아, 그때는 뭐 천재 소녀였어. 못했으면 중간에 사라진 애들도 있는데 웬간히 잘해야지. 어, 내 잘못이구나. 뭐 그렇게 지나갔어요. 네. 마냥 밝은 줄만 알았던 김민희 씨의 어린 시절.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민희도 이쁘지만은 저 딸 진짜 엄청 이쁘던데. 체격도 엄청 크지? 저보단 커요. 그러니까. 네, 제가 키가 너무 작아서 그 아이 공부 안 시키고 잠만 재웠어요. 그래서 키는 저보다 훨씬 크고 연극영화과 지금 대학 졸업해가지고 예쁘겠다. 연기한다고 하는데 또 대단한 이제 배우가 나오겠다. 실력은 없고 흥만 많아요. 아니 그게 실력이야. 흥 많으면. 딸이 혹시 엄마 연기하는 걸 본 적? 본 적 있죠. 본 적 있죠.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뭐래? 이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 연기라고. 나 엄청 무시해요. 예. 아이고 참.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자리가 참 소중한 게요.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제가 우리 지우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키웠거든요. 근데 얘기한 거야 그거? 집에서 처음이에요. 그럼 지금 아저씨랑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처음 한 거야? 처음 한 거예요. 그 제대로 된 데서 이거를 뭐 기사화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나는 연기자고 노래하는 사람이지 내 인생까지 그렇게 뭐 희화하거나 비화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얘기는 해야 돼요. 정직은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래서 이래서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그러니까 진짜 나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네. 나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나만 그래서 몰랐어. 오늘 두 사람이 나온다 그러길래 내가 고민을 했어요. 그치 이게 두려워서도 아니고 뭔지 알아.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데서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우 아빠랑 사이가 안 좋고 이혼을 결심을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못 믿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아저씨. 우리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해서 선생님은 크게도 안 물어봐요. 어? 나한테 말해도 돼. 그럼 다 쏟아내요. 신랑도 아니까 내가. 근데 한 번도 누구한테 야 누가 그 얘기 너 얘기 하더라라는 피드백이 한 번도 안 왔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도 오늘 한 번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게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그렇지. 예. 눈으로 담고 계시는 걸 내가 아니까 더 열심히 살고.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아이고, 그랬어? 예. 정말. 나는 뭐 그냥 그런 그냥 묻다 보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해도 되라는 말이 그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진심인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지 힘이 되지. 네 힘이 돼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진영이 오빠도 내가 굉장히 말은 막 함부로 막 장난치는 것 같은데 아마 오빠가 제일 먼저 알았을 거야 내가 힘든 거. 근데 한 번도 야 너 진영이가 그러는데 너 나는 진술한 건 절대 안 했어. 아니 아니.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거... 앞으로도. 여튼 아니 근데 나는 민희가 저도 그 얘기를 듣긴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글쎄 오픈할 줄 몰랐던 거 깜짝 놀랐네. 아, 오늘이에요 내가 아저씨 만나러 온다 했고 또 그리고 진영이 오빠도 공교롭게도 있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 로키 오빠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 하는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잘했어 그래도 저 뭐 가끔가다 이렇게 노래하러 나오고 또 이렇게 뭐 전에도 세일러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뭐 좋더라고. 네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 거밖에 없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아버님이 우리나라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세요. 어. 구나 그 빗줄이. 중조부가 만석군. 어.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셔갖고 농지를 이렇게 대여해주고 곡식으로 받는 그런 그래서 전국에 금은방 전당포가 100개가 넘게 있어. 와.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가 유엔빌리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유엔빌리지가 한국 사람이 못 살 때였어. 맞아. 예, 근데 거기서 수영장 있고 와. 방 15칸에 와. 별채 있고 뭐 왕자님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살았어 어릴 때 행복할 것만 같던 현진영 씨 가족에게 마주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머니가 8년 전부터 이제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걸 어릴 땐 몰랐죠. 그냥 위궤양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엄마가 위암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미 엄마가 벌써 다 이제 암의 끝까지 가셔서 이제 도저히 항암을 안 바꾸는 이제 안 되는 상황까지 오셔서 막 삐쩍 마르시고 뭐 식사도 못 하시고 뭐 그 상태이셨던 거죠. 아버지가 엄마 이제 병을 민간요법이나 이런 걸로 낫게 하려고 수술하면 바로 몇 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안 시키고 8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쓰신 거예요. 살리려고. 엄마 살리려고. 진짜 무슨 뭐 주문을 물에 대면 막 생명수로 변하고 그런 걸 막 그 당시에 1억 원이란 돈을 들여갖고 사서 사기당하고. 아, 맞아. 그 주문을 아직도 외워. 그 정도로 이제 아빠가 엄마를 되게 엄청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셨어요. 그럼 엄마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딱 하시는 말이 반포 옛날 주공 아파트죠. 주공 아파트 전세 아파트 하나랑 지갑에 딱 15만 원 남더라고요. 아이고.
가수가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일 이제 뭐라 할까 동반자, 음악의 동반자, 친구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곡을 쓰면 제일 먼저 들려드렸던 사람이 아버지니까. 한 번은 아빠가 내가 흐린 격속에 들려드렸는데 나한테 야 잘했네. 그게 다야. 히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리하게 지적해가지고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곡을 써갖고 오면 뭐 이 코드에선 이 다음 코드 넘어가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남이 들으면 모르는 건데 본인만 아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엄청 더 완벽해지길 바랬던 거지. 그리고 2006년도에 소리쳐바를 만들어갖고 아빠한테 딱 들려주는데 웬일? 굉장히 우호적인 거야. 아빠가. 왜냐면 소리쳐바가 재즈 힙합이잖아. 그러니까 재즈 힙합도 재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음악을 내가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자세하게 갖고 와서 해봐. 이러시는 거야. 이제 관심 가지시는 거야. 내 새끼 내 음악 얼로 와봐.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걸 딱 하면서 즉석에서 불렀어. 그때 야 이거는 코드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안 되겠는데? 야 이거 바꿔. 사사건건 참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코드를 여기서 바꾸고 여기를 바꾸고 이러면 또 멜로디를 바꿔야 돼. 또 들어. 그래서 두 번, 세 번, 한 40번을 다시 했어요. 아빠가 마지막에 한 40번 녹음하는데 전화가 딱 왔는데 야 들어봤는데 쓰레기 딴따라라고. 아빠가 이렇게 음악 쓰레기 딴따라처럼 만들 거면 당장 때려치래. 그리고 딱 끊었어. 근데 끊고 너무 피곤해갖고 자는데 아침에 와이프가 막 날 깨우더니 아버지 지금 뇌사 상태라고 빨리 병원 가야 된대. 그래갖고 뛰어갔는데 아버지가 병실에서 이제 중환자실을 옮기는데 나랑 만난 거야. 근데 이미 눈이 동공이 풀려 계시는 걸 내가 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음악에 왜 다시 하라는지 이유를 못 듣고 아버지가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왜 나한테 이렇게 다시 하라고 했을까를 막 엄청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온 거야 나중에. 어떤? 답이 아버지는 내가 좀 더 나이 들어서 재즈를 하셨으면 했던 거였어. 이게 그걸 확실하게 느끼는 게 지금 소리쳐바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똑같이 부르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말은 그거야. 네가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도 네가 네 인생의 그릇을 재즈라는 영혼을 담기에는 너무 작다. 아직은 더 큰 그릇을 갖고 담아라. 이 뜻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후배들 초대했으니까 한번 뒤져봐. 디저트. 아우 이런 개그를. 자. 디저트. 오늘은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낼게요. 와! 빵인데? 와 진짜네. 오늘의 마무리는 사과 주스와 사과빵입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어머 안에 사과 있어. 사과 잼이네. 야 사과 모양으로. 맛있지? 크림치즈, 크림치즈. 이제 사과를 제대로 받았지? 네. 제대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저희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그럼요. 없습니다. 네. 앞으로 니네가 또 나한테 원하는 게 별로 없겠지만은 있으면 나도 또 들어줘야지. 하나씩만 얘기해봐. 너무 센 거는 안 되고. 형님 구순잔치 MC? MC는 제가 보는 걸로. 야 좋다. 저는 건물 쳐주세요. 오늘 되게 많은 걸 얻었네. 아니야 제 부탁은요 그냥 이렇게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주세요.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그러자 자주 네. 보자. 진영이 진영이 전 아파트 중독은 좀 중도에 해지시켜 해지될 것 같아. 아니, 저는 이건 뭐 농담이고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쨌든 아내를 만나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산 집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집들이 손님 아저씨가 왔어요. 와, 그거는 뭐 저기 부타에다 내가 먹으러 가는 거니까. 야, 아저씨 좋지. 아저씨만 단독으로 제가 초대했어요. 알았어. 그러려면 단독주택으로 가. 단독주택. 이놈의 개그쟁이야. 지치죠. 아니 갈게. 네. 지쳐. 사실은 개그맨이 나한테는 진짜 천성. 완전히 생활을 일으킨 직업 아니야. 요즘 일일 드라마 하면서도 내가 옛날에 했던 젊은 오빠 생각이 많이 나. 옷잘 입고 막 젊게 사는 할아버지인데 네. 그 희극 배우가 연기자니까 똑같은 맞아. 직업이고 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연기하고 또 계속해서 또 그림도 같이 하고 뭐 즐겁게 살라 그래. 자 오늘 저기 하여간 너무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미니가 음반을 내고 활동을 하니까 궁금해. 노래 한번 듣는 거야. 사람이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뭐 나도 20대는 아 왜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다 셋 다 어린 시절 그런 고비들을 넘기고 잘 되고 또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뭐 뿌듯하고 나도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앞으로 나도 건강을 더 챙기고 그냥 꾸준히 더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배우 윤소이고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뮤지컬 배우 네, 조소연입니다. 네.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언니들 꽃을 좋아하거든요. 아, 반가워요. 근데 내가 지금 웃픈 보니까 들어왔어. 아, 그래. 이게 그건 아니야. 이게 다 뭐야? 널어놔서 많아 보여.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니, 뭐, 언니. 뭐 나눠. 뭐야? 이야, 기대 이상입니다. 진짜 해줄게. 어? 지금이 철이야. 진실의 미간이 나와버려. 오늘 음식 무게도 좋다는 거. 아, 그래서 제 마음을 먼저 이제 고백을 했어. 다른 사람 만나보자. 어, 어차피 그럴 수 우린 없는 남자죠. 불현듯 자꾸 밤에. 진짜. 너무 좋아해. 제 마음속에 형님은 영원한 우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도전 멈추지 마세요. 늘 든든한 기댈 수 있는 보따리, 친정 아빠 같은, 때론 오빠 같은 좋은 어른의 표본이 되어주셔서 전 오히려 감사해요.
더 열심히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오 마이 스타이십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웃음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저씨 보고 저도 화이팅 할 거 아닙니까? 아저씨 화이팅! 채널 A